K리그 27라운드 부산교통공사와 경주한수원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지호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 황병철 해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양팀의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홈팀 부산교통공사입니다. 손재혁 골키퍼, 안재훈, 구교철, 권진영, 윤병권, 박재성, 정현식, 이강욱, 한상훈, 김민우, 최용우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자, 부산 같은 경우는 오늘은 박성찬과 한건용 선수가 벤치에서 시작을 하고요. 네. 본인들이 잘했던 선수 구성을 경주한수원입니다. 김태용 골키퍼, 김민준, 가소련, 안지호, 서명식, 손경환, 신영준, 이재한, 김재민, 공다휘, 서동현 선수가 나섭니다. 자, 경주 같은 경우는 3-5-2 포메이션인데요. 오늘은 네. 중원 조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신영준, 이재한, 김재민 선수가 중앙에서 어떤 공격을 보여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일단 화면 왼쪽이 홈팀 부산교통공사고요. 화면 오른쪽이 하얀색 유니폼이 경주한수원입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경기의 중요성을 선수들이 굉장히 잘 알... 자, 지금은 가소련 선수가 재빠르게 태클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치고 들어갑니다. 좋아요. 오른쪽 올려야죠. 크로스. 하지만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자, 결국은 오늘 경주가 캐스터가 네. 프로 야구 선수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야구. 자, 지금은요. 자, 오른쪽에서 치고 들어갑니다. 한 명 접었고요.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아찔한 장면, 부산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아찔한 장면인데요. 여기서 잘 접었어요. 자, 김재민 선수의 벼락 같은 슈팅인데요. 자, 저는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날카로운데요. 뒤쪽! 저 슈팅!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자, 반대편에서 코너킥이 진행이 됩니다. 확실히 공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자, 접고 왼발로 크로스 올려줍니다. 날카로운데요! 자, 공다위 선수였습니다. 이런 거죠. 지금 경주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손경환 선수거든요. 네. 손경환 선수가 양발이에요. 지금도 오른발이 아니라 왼발로 기가 막힌 궤적으로 감아주지 않았습니까? 자, 발끝에 안 걸리네요. 야, 이게... 자,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뒤쪽! 골키퍼가 먼저 잡았습니다. 놓쳤어요. 자, 지금 이강욱 선수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좀 충돌이 있었지만 주거든요. 자, 최용우의 헤딩 경합. 뒤쪽 세컨볼. 당했습니다. 그대로 슈팅. 자, 앞서서 지금 태클 과정의 킥감이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신영준의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벼락 같은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저희도 속았어요. 지금 모두는 손경환 선수의 지금 크로스를 예상했을 텐데요. 자, 화면 밖에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때렸습니다. 지금 손재혁 골키퍼도 반응이 늦었어요. 이거 만약에 골문 끝이죠. 네. 경주 팬들에겐 가슴 아픈 이야기겠지만 또 저희가 자, 지금은 좋은 패스.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자, 권진영이죠. 권진영 슈팅 뜨고 말았습니다. 아, 지금 권진영 선수가 들어온 선수가 없으니까 네. 그냥 그대로 골문이네요. 자, 제가 오늘따라 제가 이상한 건가 한 건가 싶을 정도로 시간이 빨리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걸 지금 서동현 골! 자, 서동현이 수비 실수를 놓치지 않고 골을 터뜨렸습니다. 야, 이거 서동현이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네. 경주가 앞서 나갑니다. 아, 결국은 경기 재밌어집니다. 결국은 실수. 그렇죠. 오늘 같은 경기는 이제 실수가 안 하는 팀이 좀 경기 결과를 가져가는데 네. 앞서서 저희가 계속해서 잘하는 팀이다 말씀드렸던 팀은 결국은 경주였고요. 경기 감각이 좀 덜 올라왔다 느껴진 팀은 부산이었는데 지금도 안재훈 선수의 판단 미스였죠. 아, 사실 이런 부분은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실책이거든요. 자, 일단은 골키퍼 쪽으로 패스를 돌리는 강도로 제가 유추해봤을 때는 골키퍼 쪽으로 보냈는데 그것을 안재훈 선수가 살짝 건드리면서 경주 한수원에게 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자, 오른쪽 측면 권진영 선수가 계속해서 공격적인 임무를 수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용우 자, 다시 한번 자, 지금은 해왔고요. 네. 세컨볼 싸움에서 오늘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거든요. 네. 자, 이런 흐름을 후반전에도 이어나갈 수 있을지가 이제 또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전반 종료됐습니다. 스코어 1-0. 서동현 선수가 선취골을 기록하면서 경주한수원이
한 점 앞서간 채 전반에 종료가 됐습니다. 자, 양팀 모두 3주의 공백기 이후에 치른 화면 왼쪽이 경주, 화면 오른쪽이 부산교통공사입니다. 자, 이제 부산교통공사가 어떤 그런 카드를 들고 후반전에 임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후반전 힘차게 시작했고요. 공따휘. 어, 좋아요. 잘 빼줬어요. 컴백 샷! 골! 자,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추가골을 기록했습니다. 야, 오늘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줬던 선수들이 네. 결국은 골을 만들어내네요. 자, 신영준 선수의 추가골이 터지면서 2대0으로 경주한선이 앞서갑니다. 지금 공다희 선수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 공다희 선수가 그 어려운 장면에서도 볼을 지켜줬고요. 제 이 장면인데 공다희 선수가 손경환 선수 들어오는 거 주고 받고요. 그 다음에 이 컵백이 자, 완벽합니다. 컵백이 교과서예요. 그렇죠. 자, 정말 완벽하게 패스가 들어갔고요. 그것을 신영준 선수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손경환 선수가 오늘 예리하다. 네. 날카롭단 말. 몸을 날리면서 헤딩으로 걷어냈고요. 다시 박스 투입. 오, 좋아요. 아, 잘 줬어요. 한상훈. 자, 지금은 자, 찍었어요. 오, 지금은 찍었습니다. 자, 찍었습니다. 정말 이른 시간 안에 부산이 기회를 잡습니다. 네. 결국은 측면에서 한상훈 선수에게 넘어오는 이 패스의 퀄리티와 템포가 빨랐기 때문에 네. 한상훈 선수를 잡아내는 동작에서 부산 선수 자, 지금 이 장면이거든요. 이 태클하는 동작에서 자, 볼과 좀 상관없이 한상훈 선수를 걸었다는 거예요. 지금 송경원 선수의 동작이 자, 그리고 일단은 한상훈 선수가 먼저 공을 터치를 하는 한상훈 그리고 김태홍의 대결 슈팅! 들어갑니다! 아~ 자, 빠르게 추격골을 가져가는 부산교통공사고요. 아, 한상훈이 득점을 기록합니다. 한상훈 선수가 잠발을 치는 그 찰나의 순간이 네. 거의 시간으로 따지면 오른쪽 측면 아직 시간 많아요. 부산도 볼 소유권 지키면서 자, 오, 잘 돌아섰고요. 자, 슈팅이 빗맞았습니다. 아, 지금 곽성찬 선수 정말 잘 돌아섰는데요. 자, 지금 바디페인팅 이후에 오른쪽으로 돌려는 시도하다가 왼쪽으로 돌았거든요. 지금 곽성찬 선수도 경기 파포스트도 가능하지만 니어도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자, 어떤 선수가 처리할지 김민준과 송경환이 있습니다. 송경환! 오! 우와! 자, 들어갑니다. 손경환. 자, 추가골 만들어냈습니다. 조진의 추가골. 스코어 3대1이 됩니다. 오늘 손경환 정말 잘합니다. 네. 자, 여기서 또 골대에 맞았어요. 손경환 선수가 오른발로 그대로 밀어 때렸는데 네. 그 세컨볼을 조호진 선수가 집중력 유지하면서 잘 밀어 넣었어요. 야, 이 위험 지역에서 세트피스 내주면 안 되는 경주를 상대로 부산교통공사는 계속해서 세트피스를 내줬고 결국은 그렇죠. 대가를 치릅니다. 자, 이 장면인데요. 빠르게 밑으로 깔아찼거든요. 너무 잘 찼습니다. 자, 하필이면 한상훈 선수가 점프한 공간이네요. 그렇죠. 이 공간. 자,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부산교통공사 선수들이 섀도우의 위치입니다. 올려줍니다. 와, 지금도 짧게 머리로 돌려놨었는데요. 아, 지금도 킥이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자, 조진 선수가 교체 투입된 이후에 굉장히 팀의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고 뒤쪽. 자, 이렇게 경기 종료됐습니다. 스코어 3대1. 경주한 수원이 부산교통공사의 홈부패 행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스코어가 3대1인데요. 네. 부산교통공사 1, 경주한 수원 3입니다. 정말 네. 오늘 경기의 스코어가 양 팀의 경기력과 어떤 투지